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고 하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뭘 나타낸 그림일까? 예. 네. 아, 이게 뭘 나타냈냐고 하면, 우리 사람들의 의식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식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부분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5%.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의식이 있어.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는 뭐예요? 아, T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암세포 쪽으로 가고, 유전자 켜지고, 암세포 죽이고. 이런 의식이 더 많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요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실제로 느끼고 있는 의식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여기 5%다. 95%는 이렇다. 그런데 이 의식 가까이에 조금 우연 거를 우리는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파란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은 뭐예요? 내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며, 내 의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런 의식은 무슨 의식이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실제 의식은 다 이런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만 여러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모르면서도 내 속에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것이 우리를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게 하는 의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동안에 암세포도 죽여주고, 여러분 유전자 노란색 물질을 보내가지고 켜진 유전자 꺼게 하고, 또 꺼진 유전자를 켜기 위하여 그 노란색 물질을 떼내고 하는 이런 복잡한, 진짜 복잡한, 우리로서는 뭐예요? 할수 없는 그런, 우리로서는 의식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할 수가 없는 의식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5%밖에 안 되는 우리가 말하는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기서 지배를 받아서 생긴 결과물에 불과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뉴스타트에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풀만 먹고 살수 있어? 그런 나의 의식으로 왔는데, 생각으로 왔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
먹을만하네, 뭐. 오히려 더, 뭐예요? 더 좋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야. 왜 그렇게 될까? 여기부터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곳에,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 다 뭐가 자꾸 들어가? 이 진리, 강의가 자꾸 들어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는 스트레칭, 여기서 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빙산으로 치면 요거는 뭐예요? 빙산의 일각이야. 우리가 의식, 내가, 나의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빙산의 일각이야. 사실, 이 일각은 다 밑에, 바닷물 속에 보면 이렇게 거대한 무의식이 나의 그 빙산의 일각, 물 밖으로 나가 있는 그것을 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맛, 뭐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다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무의식에서. 예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점점 내 입맛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술도 좋아했고. 이제는 술을 못 먹어. 제가 술이 상당히 셌어요. 그래서 뭐 맥주 뭐 두 병, 세 병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맥주 반 잔만 들어가도 뭐예요? 띵! 해요. 지난번에 뉴질랜드 여행 가가지고 오래가면 한 잔 먹어보자. 한 잔 다 못 먹겠어. 그렇게 좋아하던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 이제 여기서 배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지식, 이게 어떻게 무의식에서 쌓여서 그 무의식 속에서 오해하고 있던 부정적인 정보를 어떻게 자꾸 나도 모르게 밀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 무의식 속에서 이런 옳은 정보, 긍정적인 정보,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진선미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이 들어가면 점점 건강한 음식이 어떻게? 옛날에는 별로 땡기지도 않던 그런 건강식이 어떻게? 땡기기지. 먹을만 하다. 내가 나는 먹을만 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강의, 이런 진리를 점점 습득해 가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 제가 강의한 거, 뭐, 한 70%는 어떻게? 다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가 있어? 무의식에 가 있습니다. 내가 인상을 받고 박수도 쳤고 그럼 그게 무의식에 가 있어. 그래서 다시 재보강, 다시 듣고 또 새로운 인상을 받고 감동을 받고 안 하면 점점 어떻게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식을 잘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이렇게 생기를 받도록
그 기본 여건들을 잘 해주면 자꾸 좋은 쪽으로 가요. 그리고 자꾸, 아, 옛날엔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 이제 먹을만 하네. 와, 옛날엔 그들게 좋아하던 맥주가 이제는 맛이 없어졌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변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제가 아주 절실히 느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뉴 스타트를 잘 하다가, 저보다 뉴 스타트를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뉴 스타트 가르치러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으로,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이제 막 베타파가 되고, 그러면 그 베타파도 유전자를 어떻게 망가뜨리지만, 거기다가 이제 수까지 들어오면, 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무의식에는 결국 뭐가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 이제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이 더 많이 여러분 무의식을 점점 어떻게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거북이로 가보면 여러분 얘들이 결국 얘들은 이 거북이 새끼들은 실제로 자기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가다 보니까 뭐요? 철퍼덕 바다야. 이게 뭐야? 그런데 하여튼 보세요. 거북이 새끼들이 모래사장을 갈 때는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상당히 이제 그게 갈매기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막 굉장히 빨리 달려요. 달리다가 이제 자 이제 맨 여기 두 마리는 지금 어떻게? 갑자기 이제 바닷물을 만날 거예요. 그렇죠? 철퍼덕 하면 놀래가지고 기절해야 되는데, 기절도 안 해. 철퍼덕 하는 순간은 어떻게? 기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수영해야 돼. 레슨도 안 받았는데 금방 수영한다고. 이제 이게 다, 이 무의식에 다, 다 쌓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것은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얘들을 바다로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물을 만나면 뭐예요? 수영하게 하고, 갈매기에 잡혀 먹을까봐 하나님이 빨리 달리게 해주고,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들어가면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새끼들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 왔다 갔다 하는데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제 자꾸 헤엄쳐서 이제 가죠. 가면 이제 에너지가 다 소모되니까 배가 고파져요. 뭘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지 얘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뭘 먹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얘들이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것이 해파리예요. 그럼 얘들이 해파리가 어떻게 생겨 먹은 것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해파리를 먹어야 되는데, 해파리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모른다고. 자, 그러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어떻게 해파리를 먹게 될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거북이 뇌세포 속에 있는 그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탁 켜주면 저기 앞에 있는 앞에 해파리 때가 쫙 있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갑자기 땡겨. 저걸 먹으면 먹고 싶어. 한 번도 먹어본 일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뭐라 불러요?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는 뭐예요? 신의 기술이다 이 말이야. 박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면 없죠. 응? 그래서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짠! 아! 땡겨. 그래서 이제 얘들은 모래구덩이 안에 엄마가 이제 모래구덩이들 파고 에게 알을 놓고 갔는데 50일 만에 부화합니다. 50일 만에. 그 50일 전에 엄마가 여기 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어디서 왔냐 하면 오키나와에서 왔어. 한 1000몇백 키로 그 엄마는 왜 여기 와서 알을 낳았을까? 그리고 엄마는 어디로 돌아갈게? 오키나와로 돌아갑니다. 엄마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응? 응?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응? 자, 엄마 거북이가 3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어. 아시겠죠? 그러면 엄마 거북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할까? 몰라요. 여기는 이제 괌 근처야. 그다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마를 여기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키나와에서 또 새끼를 낳게 하려고 엄마가 자기가 태어났던. 근데 엄마는 여기가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들은 지금 그 오키나와로 어디로 향하여 여행하고 있을까? 오키나와로 가고 있어요.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게 모르게. 어디로 온지 모르는데 얘들은 다 보면 다 오키나와를 향하여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연어 알지요? 연어가 먼 수천 킬로를 여행을 하고 4년 동안 여행을 하고 결국 어디로 간다? 자기가 태어난 곳. 그건 다 과학자들 다 조사해서 밝혀졌어. 어떻게 가느냐였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걸 자기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뭐요? 우리엄마 있는 데로 즉 오키나와로 온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인도해 준 거요? 그게 하나님만이 얘들 엄마가 오키나와에 있다는 것을 알죠. 얘들은 모르지. 엄마가 누군지, 오키나와 출신인지 누가 알아요?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북이들이 알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거북이는 거북이들로서 뭘 먹고 살아야 될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야. 그런데 동물하고 얘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얘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대로. 얘들은 전혀 모르지만, 예. 하나님이 딱 프로그램을 짜 놓은 대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이 이 동물들과는 다른 점은 뭐다? 배웠잖아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살 것이냐? 안 살 선택도 할 수 있다고. 이래서, 막말하면 지랄이에요. 이래서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야. 우리는, 얘들은 바다로 가도록 어떻게 정해져 있어서 다 바다로 갈,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 결국은 여러분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콩이나 이런 식물들은 병이 나면 뭐만 하면 된다? 누스타. 동물은 뉴스타. 사람은 뉴스타트. 왜 사람은 트가 필요해요?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해서 뉴스타트로 인도해서 이제 강의를 듣게 하시고 자 이제 선택하라는 거지. 네. 백미 현미 중에 선택하라는 거지. 육식 채식 중에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지. 긍정적 부정적 선택하라는 거지. 너희 선택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각종 동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생각대로 이름 붙여.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그러면 선악과는 먹지 말아 않겠습니까? 선악과에 대한 선택권 줘서 안 줬어요? 안 줬지 않습니까? 안 줬을 것 같죠.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자세히 보면 선악과는 금한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이다, 안 주신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완전히 길이 갈려버려요. 자, 여러분, 만약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입니다. 왜? 선택권을 안 줬는데도 안 주면 벌 줘야 돼. 그렇죠? 근데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그래서 먹었으니까 죄인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택권을 줬으니까 선택권 줬기 때문에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 뽑아버리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든지 선악과 주위에 뭐요? 울타리를 치든지. 그거 안 했잖아요. 그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 말이 이상하게 들려 지금.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한 가운데는, 그러니까 여러 맛있는 과일을 열매를 열게 하는 여러 나무가 그온 동산에 많이 섰다 이 말이에요. 나무 두 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나무가 있었는데 동산 그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나 생명과나 다 한 동산에 같은 동산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위치만 한가운데지.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 무슨 나무? 모든 나무요, 모든 나무. 선악과를 안 먹게 하려면 모든이라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요거 빼놓고 모든 나무라 그래야지. 그렇죠? 일단 하나님 뭐라 그래?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뭐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허락 받고 뭐 이거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 이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어라. 자,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아주 확실해요. 이 보면, And God commanded man, You are, 뭐요? You are free. 너희는 자유다. You are free to eat. 먹는데 자유다. 뭐로? From. 뭐로부터? 무슨 나무? Any tree라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확실하잖아. Any tree in the garden. 이 동산 안에 있는 무슨 나무에서 나는 열매든지 어떻게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원한다면 선악과 나무도 뭐요?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줬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뱀한테 살짝 속아서 먹지 말란 것을 먹을 수가 있었지. 그렇죠. 자, 그래놓고 그러나 여기 그러나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선택은 먹고 안 먹고 선택은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전제 이미 했어. 그렇지만 요거는 다른 나무는 다 요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왜안 먹었으면 좋겠다? 요거 먹으면 죽으니까 너희들 죽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박수.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먹으면 이놈 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자, 이상구 박사한테 훌륭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삼성에 입사를 했다. 그 애들 삼성 들어가면 일을 막 열심히 해야 된다며. 그래가 한 4년 하고 나서 우리 아들이 아빠를 찾아왔다. 그래서 월급은 많이 받고 좋은데 일밖에 몰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돼. 경쟁. 누가 더 잘하나. 저는 아버지로서 그래 인류대학 나와서 인류기업에 입사해서 얼마나 좋냐. 그런 생각은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야, 인생을 저렇게만 살아서 될까? 그 저는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찾아왔어. 아버지, 제가 의논할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똑같은 일만 같은 부서에서 이거 뭐 하니까 뭔가 지금 막 깝깝해오고 내 인생이란 게 이거 하다가 끝나야 될 건가? 아,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배울 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사표를 내고 일단 온 세상을 좀 알기 위하여 또 인생이 뭔 줄을 알기 위하여 배낭여행을 제가 한 2년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아빠들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미쳤어, 이 자식아.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이야, 너 참 생각 잘했다. 그래.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뭐가 있어야 돼? 인생이란 게 이게 뭔가를 알고 산다는 게 더 중요해. 야, 그거 잘 생각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아, 인간이란 것이 이런 것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아, 그러고서 네가 앞으로 진짜 살아가야 될 길을 정하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걸로 안다. 이 아빠도 의과대학 다닐 때는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고 살았어. 그러다가 어떤 고통을 겪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란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됐다. 그래, 생각 잘했다. 너 지난 몇 년 동안 저축해놓은 거 가지고 여행비는 충분하냐? 이렇게 아하,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여행비에 1,000만 원 더 보태줄게. 그 1,000만 원 딱 보태주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은 너의 네 선택이다. 내가 거기에 간섭할 필요는 없다. 선택의 자유는 뭐예요?
모든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 옛날, 요즘은 이 기독교 정신이 미국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그 바탕이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미 모든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안 그렇잖아.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전 우리 외삼촌을 잘 알아. 우리 외삼촌이 정말 아마 천재예요. 천재인데, 이분은 아마 그,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선택대로 선택권을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외삼촌에게 줬다면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머리 진짜 좋은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수학, 물리학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뭐 외우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착착착 해서 계산하고 착착착착착 해서 아 이래서 이거다. 전 수학에는 별로야. 그래서 이제 뭐 이 의학을 하려면 뭐 많이 해야 돼. 뒤집다 외우는 거 해야 돼. 예. 이제 우리 외삼촌은 계속 1등만 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외삼촌은 수학과를 가겠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펄쩍 뛰는 거요. 법대를 가라! 이렇게 된 거요. 법대를 나가서 판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해야지. 수학과 가겠다는 사람이 업대로 어떻게 법 공부를 하고 앉았겠어. 지 싫어하는 거야. 그러자, 아버지, 저는 법대는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그거는, 법, 글자만 들어도 뭐예요? 골치가 다 아프다. 제발, 제 선택대로 해라. 수학과는 안 된다. 수학과는 뭐 공부해봐야 뭐밖에 안 돼요. 월급쟁이 교수밖에 안 돼. 그 우리 할아버지 자기 이제 우리 할아버지 점점 뛰어난 수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법대 말고 어디를 원하세요? 법대만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법대 가기 싫으면 의사가 되라. 우리 외할아버지가 딱 정해놨어. 그런데 만약 시킨 대로 안 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학비도 물론 안 대준다. 그때는 뭐 부모가 학비 안 대주면 못 간 거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예. 여러분, 그 당시 서울대학, 전체 서울대학에서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천재였어요. 의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막 뒤집다 외워야 되고 막 수학은 안 외워도 돼. 풀어나간대.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무슨 학문인 줄도 뭐예요? 몰랐어. 수학의 세계는 이건 막 놀라운 세계거든. 우리 같은 머리로는 그냥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삼촌이 의과대학 들어서 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안 외워도 되는 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슨 과 선택할게? 방사선과. 그래가지고 이런 방사선과는 옛날에 대개 다 지하실에 있어서 병원 지하실에 그랬죠. 지하 1층 뭐. 그래서 맨날 캄캄한 데 앉아가지고 그 의사 생활도 참 불행하겠어요. 노벨상 수상자 한 명 막 쳐버린 거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아들 서울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가 됐다. 그러나 우수한 아들 그 자유를 안 준 거야.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사랑은 그거는 강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강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하지 않아요. 자, 박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뭐, 동산 모든 나무를, 뭐요? 어떤 나무든지, any tree. 어떤 나무든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와 이거는 먹어주고 그건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그래도 네가 죽고 싶거든 먹을 수 와 그건 너 선택이니까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먹자 말자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은 자, 죄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라도 다시 어떻게 복원하시는 그 얘기예요. 그 사랑의 얘기예요. 착하면 천국 보내고 못됐으면 지옥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조건적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인간에게 선택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잖아. 아시겠죠? 다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다시 살려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뭐예요? 그거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어떻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렸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살아 있었어도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왜?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분리되어 있던 상태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이상구가 의과대학 다닐 때보다 하나님 없다고 그런 게 뭐 있어? 죽은 사람의 소리.
하나님이 없는 소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소리. 자, 그래서, 여러분, 아, 이제,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뭐요? 과일을 먹어라. 이렇게 먹는 걸 정해주셨어.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나, 뭘 먹든지 우리는 우리의 선택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대로 먹다 보면 병이 생겨. 그렇죠. 병 생기면 또 어떻게? 하나님은 또 뉴스타트를 만들어가지고 뉴스타트에 오게 해서 자기가 추천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설득을 해서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거북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온갖 뭐예요. 그 그물, 그 낚시, 이런 데 걸려가지고 헤엄도 못 치고, 그리고 막 온갖 오물을 먹으니까 막 암 덩어리가, 거북이들이 암 덩어리가 생기고. 거북이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참 신성한 동물로 봤단 말이에요. 왜? 오래 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니까. 요즘은 막 거북이들이 형편없습니다. 병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바다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사이언스 뉴스라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온갖 새로운 그런 과학적 발견, 발명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잡지인데, 이 표지에 이런 놀라운 기사가 나타난 말이에요. 열대어입니다. 열대어 중에 어떤 종류인데, 이 과학자들이 우연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열대어들은 성이 변한대요, 성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수컷이에요. 동물들은 수컷이 더 화려하잖아. 그렇죠? 수컷인데, 수컷이니까 이렇게, 이런 무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암컷은 뭐 별로, 무늬도 없고, 그런 평범한, 모습으로 있는데, 여기, 이제 얘들은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이 20마리가 따라다닌대. 그러니까 마누라가, 20명이라니 말이지. 참 위대해요. 우리는 하나라도 헉헉 하는데.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그 수컷을 탁 제거해. 잡아가지고. 지금은 암컷만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그래서, changing, 뭐, 성이 변하고 있다. changing sex in, 안에서, 뭐 안에서? mid ocean. 대양 한 가운데에서. 물고기에 성이 변한다.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성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변해야 돼. 이제 암컷은, 암컷도, 우리 사람도 딸이 될 수도 있고, 뭐예요? 아들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한 3, 4개월인가쯤 가서 어느 유전자가 켜질 것이냐. 남성 유전자를 하나님 켜면 난 남자가 되는 거요. 그래서 이 수컷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암컷 중에, 딱 정해가지고 켜져 있는 암컷 유전자를 어떻게 끄고 꺼져 있는 수컷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면 암컷이 수컷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어요? 맨날 하라는 답변 있잖아. 생기를 과학자들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거 인정, 생기 인정 안 하면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생기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다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고기, 하찮은 물고기 한 마리의 유전자도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컷으로 변한 암컷은 자기가 헐리야 하고 나는 수컷이 될 거야 했겠어요? 아니요. 보니까 자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72시간 만에 쫙 다 변한대요. 그리고 그것은 그 물고기 자신의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들의 90%의 무의식 속에 더 많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게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내 유전자들은 뭐예요? 회복되어야 될 방향으로 어떻게 회복되어 가다 보면 암세포도 정상세포가 되고, 우울증 환자도 뭐예요? 정상으로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자가 면역적 T세포도 뭐예요? 정상 T세포로 돌아간다니까. 박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제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낫게 돼 있어. 병원서는 뭐 콩팥은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 뭐 이래서 하지만은 그거 다 생기를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도 하나님께 어떻게 이래서 내 입맛을 조절해 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식생활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산성비 때문에, 예? 칼슘, 그렇죠. 인, 성분이 부족해진 기린은 자기가 뭐, 무슨 성분이 부족한지를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의식적으로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 얘가 지금 인 성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인이 많은 뼈다구, 가 갑자기 어떻게 땡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 기린이 그 뼈를 먹는단 말이에요. 뼈를 먹다가 충분히 인 성분이 섭취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땡기게 안 땡기게? 안 땡겨. 그러면 기린이 안 먹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 먹느냐 하는 것도 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식생활을 하면 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이 밥 뜰 때부터 하나님이 잔소리합니다. 아시겠죠? 잔소리를 그러면 안 돼. 네. 뭐라 그러냐면, 떠죠. 그러면, 상구야,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떠면, 과식 아니야?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 싹 무시하고, 에이씨, 못 들은 척하고, 떠가지고 가서 먹다 보면, 그 하나님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또 무시하고, 또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 아, 소화가, 네, 아, 많이 먹었구나. 아가 알을 느껴야 느껴요. 느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새끼 내 말 안 듣더니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래, 내 말이 맞지.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예,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나를 무시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켜놓고 또 무시해.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시한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화내고 그러신 분이 아니고 오래 참아주신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상구, 너 내 말을 확실하게 믿는 때가 올 거야. 나는 믿어. 믿어주시는, 사랑은 믿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하나님이 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식물 잎사귀에 있는 유전자를 켜서 무슨 물질을 생산하실 수 있다? 네.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서 애벌레를 배탈나서 갉아먹지, 더 이상 갉아먹지 못하고, 어떻게, 그래서 식물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식물이 많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 이런 식물이 어떻게 멸종이 되어 간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균형을 유지하시려고 해요? 생태계 균형.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엉망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참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또 어떤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원숭이가 이 잎사귀를 먹고 나면 뭐가 땡겨? 수치 땡기고 수쳐보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잎사귀를 먹을 때만, 먹었을 때만 순 먹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잎사귀 안에 독소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한때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슨 열풍이 불었냐면 녹즙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녹즙기를 막 녹즙기가 불티나게 팔렸죠.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집에다가 막 당근, 특히 당근을 막 가마니로 사서 막 온 식구가 짜먹고, 녹즙을 짜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녹즙기 회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서로 서로를 어떻게 헐뜯고, 뭐, 무슨 녹즙기에서는 쇳가루가 나온다 이랬었고, 신문에 막 대서 특필하고 그랬죠. 근데 왜 지금, 안 먹어요? 온 나라가 녹즙을 뒤집어졌다고, 그때. 왜 뒤집어졌는지 아세요? 뭐를 짜먹어야 된다 했냐면, 당근을 짜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당근 속에 있는 물질이 무슨 물질? 베타카로틴이에요. 미국 의사 신문에 이런 큰 기사가 났어요. Avoid. Avoid은 뭐예요? 피하라. 하지 마라. Avoid. Adding. Adding이란 말은 첨가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첨가한다? 베타카로테인을 너의 다이어트, 너의 식생활에, 식물에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마라. 누구가 발표했다? NCI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입니다. National Cancer Institute가 연구 결과 이렇게 발표했다. 이제 왜 이런 이래서 미국이 막 흔들렸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녹즙, 무슨 녹즙은 유행하지 않았는데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막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고 미국에서 제일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미국 가면요, 위암, 우리 한국에서는 흔해 빠진 위암, 간암 이런 건 없어요. 폐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폐암을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미국 그 암연구소에서 이 폐암을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어떤 과학자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폐암에 걸린 폐암 환자들의 피를 뽑고 폐암 안 걸린 건강한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쫙 검사해 보니까 다 같은데 딱 하나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혈중 농도가, 베타카로테인의 혈중 농도가 폐암 환자들이 살짝 낮아.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조금 낮은 사람이 폐암 환자들이니까 막 신문 기자, 방송 기자들이 뭐라고 했게? 아하,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하면 폐암 걸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야. 과학자들은 우리가 왜 폐암 환자에 있어서 왜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왜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
이 과학적인 논문이 발표했는데 매스컴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뭐요 해석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래서 그러면 폐암 안 걸리려면 뭐 먹어라? 베타카로틴 먹어라. 그래가지고 매스컴마다 TV에서 이제 베타카로틴을 먹어야 된다. 이제 한국서는 뭐요? 당근즙을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막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베타카로틴 알약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약회사 측에서는 막 아까워 죽겠어. 이 베타카로틴은 약물로서 약으로서 등록된 게 아니야. 그냥 식품 보조제로 등록이 되니까 값이 싸야. 약으로 인정을 받으면 값이 막 한 10배로 뛰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나가지고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인정해 주셔. 이렇게 이제 정부에다가 식약청에다가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베타카로틴 너희가 생산해내는 알약을 먹고 폐암 발생률이 어떻게 떨어졌다는 그런 데이터 통계 자료는 뭐요? 아직도 없다. 그러니까 그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와서 우리가 검토해보고 인정할 수 있다면 물론 베타카로틴 알약을 약으로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실험 조건이 뭐냐? 그래서 꼴초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2만 명을 모집을 해서 만 명을 나눠 가지고 이쪽에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고 이쪽에는 밀가루를 먹여라. 밀가루 알약.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이 뭐를 먹고 있는지는 모르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10년을 해라. 10년 후에 통계를 내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다. 그래서 이제 2만 명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야. 그 꼴초들 2만 명을 모아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뭐 피검사하고 뭐 또 누구한테는 밀가루 누구한테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보내고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들어가. 그것도 뭐 간호사들. 그럼 엑스레이 이제 자꾸 찍어야지. 피검사 자꾸 해야지. 그래가지고 6년을 했어요. 6년을 하다가 제약회사 측에서 주판을 놔보니까 10년 하다가는 이거는 수지가 안 맞겠어요. 그래서 6년만 하고 통계를 내봅시다. 우리는 10년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오케이. 그러면 6년 하고 통계를 한번 열어 뚜껑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큼 통계적으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사람들이 폐암 확진율이 어떻게 현저하게 낮다. 그러면 인정하겠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6년이 됐을 때 뚜껑을 열었어. 야, 여러분.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 5%, 10%, 15%. 이렇게. 자, 여기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6년.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라색 점점점은 베타카로틴 알약을 안 먹고 뭐만 먹은 사람?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의 사망률. 그래서 5년 후의 사망률. 이거는 뭐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베타카로틴 알약 먹은 사람들 사망률. 누가 더 많이 죽었어? 세상에 예상했던 것보다 뭐야? 완전히 거꾸로야! 그래가지고 식약청에서 막 급히 실험 뭐요? 중단. 그리고 신문에, 의사 신문에, 베타카로틴 알약을 일부러 폐암 예방한다고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 이 신문 기사가 미국서 이렇게 나면서 한국서도 어떻게? 녹자파동이 끝나버렸어.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원칙은 아주 단순해요. 상식적이야. 뉴스타트, 이거 상식적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건강한 음식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물 잘 마시고. 그건 누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해. 물 대신에 뭐요? 콜라 마시고. 콜라가 얼마나 나쁜데. 술 먹고, 뭐. 담배 나쁜 거 안 나쁜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해,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다 나쁜 게 밝혀져도. 사람은 결국은 뭐에 지배돼? 기분에 지배돼. 기분은 누가 지배해요? 영적 에너지가 지배.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만 싸울 뜻을 세우면 내 마음속에서 싸워야지. 그래. 지금부터 나는 웃을 거야. 노래 부를 거야.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엄마하고 딸하고 어떻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예. 이러면, 예. 그 뭐, 병원 댕기고 뭐 어쩌고 해봐야 그게 그거야. 유전자에는 병원 가는 것이 유전자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내 증세만 완화시키는 알약만 주는 거요. 그 알약 기운 떨어지면 또 뭐요? 또 증세는 돌아오고 유전자가 점점 회복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야, 이거 좋다. 그런 거 하나님이 아직도 밝히지 않고 꽁꽁 숨겨 놓은 거 없어요. 아시겠죠? 진시황도 못 찾았다니까. 그래서 진시황이 이쪽으로 제주도로 보냈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섬에서 한국 들어와서 산에 댕기면서 불로 좋게 한다고.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동네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한반도 제주도가 불로초 동네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뭔가 산에 가면 뭔가 좋은 게 뭐예요? 있다. 뭐 그래가지고 막 신받다 그래서 자꾸 난리를 치죠. 그러나 그래 놓으면 몸에 좋은 거는 구하기 뭐예요? 힘들게 해놔서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 놨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놨다? 흔에 빠지게 해놨어. 경상도 말로 하면 천지 빼까리로 해놨어. 응? 전라도 말로 하면 응? 허발나게 해놨어.
충청도만 하면 널브러지게 해놨어. 그러니까 내 병을 낫게 하는 뭔가 좋은 게 비싼 게 있을 거야. 그런 그거는 거짓 환상이니까 그거는 악령들이 넣어준. 네. 즉 하나님을 뭐요? 몸에 좋은 거는 꼭꼭 숨겨놓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하게 만들기 위하여 거기에 우리가 세뇌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세뇌로부터 자유하시고 뉴스타트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겠죠?